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참지를 못하고 다육이도 쇼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혹자, 어떤 분은 뭐 겨울에 다육이 쇼핑을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저는 지난 겨울에 막 1월, 2월에도 다육이 쇼핑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이렇게 다육이를 사랑하는 다육맘들이 다육이들을 이렇게 쇼핑을 멈출 수가 없죠. 지난 겨울에 제가 샀던 거잘 자라는 거한몇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염자거든요. 염자 제가 지난 1월, 12월 말에서 1월쯤에 요거 제가 구입한 건데 목대며 뭐 잎이며 뭐물 들어가는 거며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1월에 같이 염자를 산 거예요. 요건 이제 미니 염자로 이거 5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웅동자 금도 아마 한 1월쯤, 작년 겨울쯤에 산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한 12월? 그때 사서 대품으로 사서 라울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다글다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쇼핑은 겨울에도 아마 계속 될것 같습니다. 다육이 물론 뭐 기존의 것들 이렇게 감상하는 것도 예쁘지만 저는 이렇게 저는 새 아이를 데려와서 분갈이 해주는 그런 기쁨도 참으로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새로 구입한 아이들은 또 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꽃바구니 있잖아요. 꽃바구니가 있어서 요 다육 꽃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이들 몇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얼굴을 보여드리고 작품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아이들이 작품으로 들어갈지 한번 짜잔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게 데려온 것이 캡틴 K라는 그런 아이예요. 완전 그 캡틴 K라는 아이가 많이 닮아 있어요. 야생 콜로라타나 콜로라타의 그 뾰족뾰족한 게 손톱꽃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물도 아주 분홍색으로 물이 아주 예쁘게 들어서 너무 매력적이라 제가 요거를 캡틴 케이를 몇 개를 데려왔습니다. 그 꽃바구니에 모듬 심기 다육 꽃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이제 예쁜 아이들로 좀몇개 데려왔어요. 요런 아이도 있고요. 거의 비슷하지만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요거는 좀더 예쁘게 들은 것 같아요. 챗! 요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구를 몇개 달고 있는 아이도. 요것도 은근 매력적이죠? 네. 이렇게 이제 캡틴 K는 이렇게 세 개를 데리고 왔고요. 캡틴 K 너무 예쁘죠? 한번 감상을 더 하실까요? 네, 이렇게 세 개를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희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희성 너무 예쁘지 않나요? 꽃이 활짝 폈어요. 희성은 이렇게 꽃 피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세 포트를 데려왔습니다. 세포트, 희성. 꽃이 각자 개성 있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거 이제 데려올 때 방법은 어떤 거든지 좀 밥이 많은 아이들 있죠. 자구나 이렇게 밥이 요게 이파리 수가 많은 거. 밥이 많다는 것은 요 잎이 많이 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밥이 많이 나 있고 또 어떤 분 혹자분들은 요런 걸또 좋아하시죠. 자구가 많이 나온 거. 요거는 이제 클 때, 요거 자구 하나로 큰 것도 예쁘지만, 요렇게 자구가 몇개 달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자구 번식을 하면서 또 멋진 수영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요런 아이들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요런 이제 밥이 많은 아이들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가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 개성에 따라서, 이렇게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좋아하시는 그 성향에 따라서. 네, 요거 희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를 요 위에 이렇게 많이 달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골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블루 미니마. 블루 미니마예요. 요것도 다글다글 이렇게 얼굴이 두 개짜리로 아주 다글다글 건강하게, 다글다글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를 두개 데려왔습니다. 블루 미니마. 이렇게
데려왔고요. 뭐 제가 내일 다육 꽃바구니를 만들긴 할 거지만 어떤 것이 이게 이제 주인공으로 출연할지는 모르겠고요. 다 쓸지 안 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데려와 봤어요. 꽃바구니 만들려고 구상을 좀 하고서. 이거는 이제 백봉인데요. 이거는 이제 꽃바구니에 들어갈 건 아닌데 백봉도 하나 데려왔습니다. 이거 해리 왓슨도 제가 꽃바구니에 쓰려고 한 두 개 정도 데려왔어요. 꽃바구니에 쓸 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데려왔습니다. 요런 거 축축 늘어지는 거 꽃바구니 데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지만 요거 애완금도 데려왔어요. 이것도 꽃바구니에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일단 예쁘길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겨울에 아이들이 많이 뭐 이렇게 갈까봐 아니면 얼어 죽을까봐 두려움을 하시는데요. 겨울에도 충분히 이렇게 햇빛을 좀 못 봐서 물이 안 될 뿐이지 물을 조금씩 주셔가면서 관리만 잘하면 요 아이들도 수영 예쁘게 잡아가면서 너무 예쁘게 잘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조금 우짜란다고 해도 다시 이제 봄에 다시 아이들이 햇빛을 보면서 바람을 쏘이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더 색감도 예뻐지고 수영도 예뻐집니다. 근데 겨울에 사고 싶은데 뭐 우짜랄까봐 아니면 미울까봐 다육이는 이게 빛이 빠져도 그렇게 밉진 않아요. 수영 자체부터 이렇게 싱그러움을 주는 또 이렇게 물이 빠져도 싱그러움을 주고 저에게 이렇게 힐링을 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 구입하시고 싶으시면 참지 마시고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굳이 뭐 이렇게 뭐 다육이가 많으신데도 구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육이가 없으시거나 그러신데 뭐 다육이가 갈까봐 아니면 좀 잘못될까봐 뭐 냉해를 입을까봐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해를 입거나 갈 일은 별로 없는 게 이제 저희가 이호 아이들이 거의 0도까지는 거의 견디더라고요. 제가 요번에도 실험을 더 해봤거든요. 옥상에서도 지금까지도 바이솔이나 이런 아이들은요 밖에다가 내놨는데도 전혀 냉해를 입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태까지는 몇 개를 좀 약간 아이들이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지금 밖에다 아직까지 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냉해를 입은 게 딱 어제 하루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혀 냉해를 입지 않고 이제 비닐을 덮여놨을 경우에요. 비닐을 덮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불도 덮어놓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겨울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다육이는 여름에 솔직히 많이 가요. 그런데 저는 지난 겨울에 이렇게 겨울을 지나보면은 겨울에는 오히려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물만 조심해서 주시고 물 주시고 나서 흙에 물 마름이 하루 이렇게 하루 이틀간에 이렇게 잘 말라 있다 싶으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요 아이들 환기를 가끔 시켜주시고 물만 조금씩 한 20에서 30%씩 이렇게 위에서 살살 조금씩 주시면요. 어떤 이제 물 주실 때는요 잎이 좀 쭈글거릴 때 이렇게 만져봐갖고요 중간 잎 정도가 이렇게 쭈글거릴 때 그리고 이렇게 물 주실 때 그 시간은 잘 아시죠? 몇 번 강조를 했어요. 지금 요 시간인 것 같은데 10시부터 12시 사이 이제 햇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거의 중천쯤 떠올랐을 때까지 12시까지 이렇게 주셔갖고 아침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물이 이제 오후에는 좀 다 빠져갖고 물이 조금 말라갈 때쯤에는 이제 밤에는 기온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요.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겁니다. 겨울에는 이제 그거만 물 주시는 것만 조심하시면 그리고 가끔 환기를 시켜주시고 통풍을 시켜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겨울에도 많은 다육이를 사고 했어도 전혀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